마지막 무대 인사거든요.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는데 마지막인 만큼 큰 박수로 파묘의 감독 장기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에서 화린 역을 맡은 김공훈 배우님이 드라마 촬영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고요. 저희 영화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또 이렇게 무대 인사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참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로 또 저희는 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에 또 시간 그리고 시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민식입니다. 아까 장재현 감독이 요 극장 바깥에서 여기 무대 입장할 때 문워크로 들어가자고 해서 혼자 예, 이렇게 요즘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신나게 무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멸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그 김고은 형이 아쉽게 빠졌지만 우리 같이 파멸을 같이 작업했던 우리 배우님들 많이 모시고 우리 왔습니다. 예. 우리 저 험한 곳으로 나온 저 김민준 씨하고 저 김병원 씨 저 두 분 분장하느라고 6시간을 예, 분장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그 분장 있잖아요. 그걸 6-7시간 저희보다 6-7시간 전에 와서 예, 그걸 분장을 하고 그 한겨울에 예,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아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인생에 예, 험한 것, 흉한 것, 예? 그런 것들 모조리 다 이번 기회에 파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멸에서 박주영을 연기한 김두철입니다. 예. 오늘 3주차 무대 인사 마지막인데요. 제가 또 용산구 주민이거든요. 여기서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관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영화에 예, 또 멋진 역할을 감독님께 선물처럼 주셔서 계속 선물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들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700만을 향해 이제 넘어서 이제 뭐 800만, 9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저희 감독님 천만 감독님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멋진 배우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묘에서 박지용 처 역할을 연기한 정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도 가장 큰 수혜자이고 영화 밖으로도 제가 많이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관객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의 시초 원흉 네, 창민을 연기한 김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됐고 두 번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가실 때 뱀 진짜 조심하시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험한 것을 연기한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는 길에 처남인 권지웅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용산에서 하고 무슨 말에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르쳐줬더니 저쪽에
지금 농장입니다. 빨리 영화 보시고 되게 잘 돌아가시고요. 저희 영화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뮤에서 은어덮밥 담당했던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파뮤를 파뮤에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대 인사를 초청을 받아서 우리 장재원 감독님과 또 다른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무대 인사를 돌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화 끝나고 알았어요. 저희 영화 비주얼 담당 네, 유해진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네,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오늘 그 3주차 진짜 무대 인사는 여기가 지금 마지막 관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관 인사를 드리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반겨주시고 또 좋은 시선으로,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칠 때 웃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인 보내고 이러는 게 참 행복합니다. 예,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저 역시 뭐 똑같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가시면은 저녁이네요, 그렇죠? 맛있게 드시고 한잔 하시면서 아 근데 밖에 지금 약간 무슨 비가 오거든요. 네, 거짓말입니다. 오늘 더 속상해.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